아, 세상에 만물이 살아나는 이 봄. 아, 아쉬워. 담아야 돼. 카메라에 담아야 돼. 아, 이 짧게 지나가는 봄의 아쉬움도 담으면서. 이건 아니지. 나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 봄의 사진을 남기기에는 핸드폰은 턱없이 모자릅니다. 아, 뭔가 그렇게 사연 있게 담을 만한 방법 없을까? 봄 기운에 흥건해지는 감성, 이 찰나를 나만의 느낌으로 한 컷 찍어볼까요? 야, 안녕하세요. 오호, 이거 봐, 렌즈 봐, 카메라 봐. 감성 충전하러 찾아온 이곳, 광주에서 사진 좀 찍는다고 하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살 카메라는 어떤 걸까요? 제가 아주 큰 카메라를 사드리고 싶으나 네. 오늘은 저의 그 짜릿한? 뭔가 저릿한 그 감성을 담기에 필름 카메라를 좀 보러 왔거든요. 아, 그래요? 있죠? 여긴 다 있죠? 여기에 다 있습니다. 레트로에 푹 빠진 MZ세대의 취향 저격 찰칵. 백투더 아날로그. 구식이었던 필름이 다시 낯설고 신기하게 다가오는 요즘, 필름 카메라는 힙함의 대명사가 되었죠. 그 디지털 카메라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색이 있거든요. 필름 찍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좋아요.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니까. 기다림마저 설렘이 되는 이 감성 못 잃어. 이렇게 찍고 싶다면 먼저 필름 카메라부터 사자고요. 필름 카메라가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레트로 감성을 가진 고객분들이 찾고 있는 모델이에요. 우와, 완전 예뻐요. 아니, 라떼는 이런 필름 카메라가 아니었다고요. 어머, 이거 진짜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지 않아요? 케이스부터 감성이 살아있잖아. 이게 이제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아, 일회용! 네, 네. 수학여행 가가지고 이런 일회용 카메라를 사가지고 찍고 그랬었거든요. 경주 불국사 앞에 가면은 그렇죠. 다 팔아, 이거. 카메라를 사자니 조금 부담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일회용 카메라를 한번 써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 우리 이모가 들고 다니던 거예요. 우리 이모가 저를 따라서 맨날 찍으셨던 게 딱 컬러도 이런 컬러였거든요. 어머, 이모 잘 지내지? 카메라 잘 있나? 네, 사장님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셔야죠. 뭐 아주 진짜 수준급의 필름 카메라. 이게 이제 기계식 카메라의 대명사예요. 디자인이 아주 감성적이잖아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바로 그 포인트. 오토 모드가 있어요.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토에다 놓고 포커스만 맞추면 아주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내 감성대로 한번 맞춰서 찍어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저리게만 이렇게 맞춰서. 아, 필름 카메라에도 또 좋은 장비에는 이 오토라는 기능이 살아있군요. 약간 이모 감성 뺄게요. 네, 이모 감성은 빼고 이 느낌도 한번 봐보고 이 느낌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제가 아주 다양하게 필름 카메라의 감성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과 함께 필름 장착하고 카메라 아이템 모든 준비 끝! 이제 찍으러 출동할까요? 광주 출사지로 유명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출사를 어디로 나갈까 하다가 양림동을 선택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예전 감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곳이기도 하고 뭔가 그 느낌을 자아내기에 내 뭔가 감성을 확 이끌기에 좋은 동네거든요. 벌써 이거부터 봐봐요. 감성은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에요. 야, 이거 약간 먼지는 쌓였지만 누군가의 기쁨이었던 이 트로피들 저 멋있게 한번 담아드릴게요. 이런 거 어때요? 보세요. 아직 듬성듬성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피어난 이 꽃들. 꽃들아, 웃어! 찰까!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니? 몰래 찍는 거 아니에요. 민속문화재 이장우 가옥도 찰칵! 카메라 감독님,
저 찍어주시느라 늘 고생이 많아요. 이참에 제가 멋지게 작품으로 방송 데뷔시켜드릴게요. 본인 찍어줘서 그런지 갑자기 막 팔에 힘주고 막 근육 세우는 것 같은데 뭐야? 아 진짜 뭐야? 필름 카메라로 좀 멋있는 곳에서 남한테 부탁하는 재미도 있어요. 셀카는 그냥 찍으면 되지만 필름 카메라는 혼자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찍어보는 그런 묘미가 있죠.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한컷 여기 어떤가요? 하나 좀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누군가 기다리는 여인네. 네. 어? 여기요? 안녕하세요. 어?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제 카메라 한 장 찍어드릴게. 어? 어머님, 두 분이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아, 서로 뭐. 없었어? 잘 지내셨고, 뭐. 카메라 조심 먹어. 어. 먹어 좀 했죠. 얘만 이러고. 카페 감성도 빠질 수 없잖아요. 저 사진 찍으라고 일부러 세팅해 주신 거 아니죠? 차만 맛집인 줄 알았는데 사진도 맛집이었네. 와, 무슨 과거로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외관부터. 광주에서 이곳을 거치지 않은 사진은 없습니다. 손님들의 감성과 사장님의 경력이 만든 소중한 순간들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이제 저도 인화하러 가볼까요? 오늘 좀 찍고서 가지고 왔거든요. 현상하려고. 다시 제가 맞아요. 그냥 돌리는 건데도 오, 뭔가 느낌 있어요. 아, 근데 사장님 여기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개업하기는 77년 8월에 개업했어요. 77년 8월이면서 지금 2022년인데요? 2022년이면 몇 년인지 계산도 안 돼요, 진짜. 뭐 그냥 사장님 인생이 다 여기에 있는 거구나. 네. 본업 모드 제대로 온! 가지고 온 필름을 현상하고 스캔하고 인쇄하고 말로는 쉽죠. 보기엔 간단한 작업 같아도 쉬워 보일수록 전문가인 법. 45년 내공 어디 안 갑니다. 20분만 기다리면 금방 받아볼 수 있는 사진. 그다음에 사장님 필름만 봤을 때 어때요? 좀 엉터리네요. 정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찍었는데요. 엉터리라뇨. 이웃간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아주 정겨운 모습. 드디어 내 사진들이 빛을 보는구나. 사장님, 저 같은 사람들 많이 찾아오나요? 지금 주로 고객이 10대, 20대, 간혹 30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사진 자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팔딱팔딱 뛰는 친구들도 있고 손뼉을 치고 그냥 아주 내가 보기에는 별론데 신기해서 아주 환호를 지르지요. 제 사진 좀 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저 찍은 거 쭉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스냅으로 잘 찍었네. 잘 찍었어요? 네. 잘 나온 거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마른 목걸로 네. 이렇게 딱 해서 가운데다 딱 까만 것을 준 것은 잘 잡은 거예요. 와, 어머 너무 감격스러워라. 네. 어. 재밌게 잘 찍었어요. 아! 어머 이거 제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골라주신 거 아니고요? 아, 예쁘기도 하고. 아니 이게 필름 카메라는 자신의 모습을 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것도 재미있고. 어 이거요? 어 이거는 좀 망친 사진 아니에요? 실루엣이라고 모습만 나오게 하는 거. 누군지는 몰라도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얻어걸릴 수 있는 필름 카메라의 매력. 이 네 개 중에서도 최종 우승자를 하나 골라주세요. 이거를 인물로는 뽑고 그림으로는 이런 구도가 좋다는 구도는 제일 잘 잡혔어요. 구도 1등! 인물 1등! 둘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어머나! 필름 카메라! 저 이제 이 매력에 푹 빠져서 입문해도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사진, 나쁜 사진이 따로 있나요? 지금 찍은 이 순간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낭만적이죠. 흔들리고 초점이 나가도 기대하지 않은 사진마저 작품이 되는 필름 카메라의 마법. 추억의 필름을 콕! 갈피를 꽂아봅니다.